인천 저드랜드 90대 68로 승리를 거둡니다. 1074일 만에 2014년 11월 이후에 5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몰트리 선수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자, 사이먼 어떻게 막을까요? 더블팀 반칙이군요. 몰트리 선수가 리바운드 정면의 위치를 잘 못 잡고 있네요. 리바운드하고 디펜스하고 우리가 나가고 팀워크도 한 선수를 바꿨는데 실점률이 달라졌죠. 네, 이게 수비의 조직력이 안 맞았었는데 예. 점점점 나오고 있어요. 네, 뛰어졌고요. 골밑 브라운 성공 반칙. 네. 이중에 앞에 두고 슛 밀었어요. 오, 이건 뭔가요? 이상하게도 오늘 전전했는데 네. 계속 공이 따라줍니다. 브라운 열렸어요. 브라운 자, 일단 브레이크 수비 성공. 다시 올라가는 브라운 또 올라가요. 또 잡았고 세 명의 타운. 야,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바닥에 넘어옵니다. 양동근 그리고 합창이 합창이 예.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. 골밑 정영훈 원앤테크! 차바이 또 던집니다. 또 들어갔습니다. 차바이 아니 뭐 충분히 4분 20분 시간 남아있으면 거의 쓰기를 받는 듯한 그런 차바이의 연속성 점프. 몰트리 선수 있을 때는 좀 수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. 그 브라운 선수가 들어오면서 골밑을 지금 잘 안정되게 해주니까 더불어 지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.